빨리 지금 통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나 지금 원서 접수하러 가야 되는데. 줘, 내가 해줄게. 어? 이상우, 네가 소믈리에대로 들이댄다 이거지? 참, 그래. 진주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참는다. 아니, 상우 구장씨랑 연습 못하게 내가 옆에 꼭 붙어갖고 연습시키면 되지 뭐. 아, 뭐 연습시키는 게 별거야? 어, 예, 부장님. 예, 칼럼 보냈는데요? 잘못됐다고요? 어, 아, 그럴 리 없는데? 아, 시간이 좀. 아, 예, 예, 알겠습니다. 금방 들릴게요. 그랬어? 아가씨 정말 저녁 안 드실 거예요? 아, 생각 없어요. 삼시세끼 무슨 일 있어도 챙겨주시는 분이 별일이네. 수지야, 뭐 고민 있어? 오빠한테 말해봐. 어, 아니야. 그냥 나 좀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둘래? 아가씨가 들어가세요. 아가씨 하나 때문에 우리 셋이 들어가야죠? 아, 저기 우리가 들어가지 뭐. 얘네 이리 와. 어, 방으로 가자. 윤난. 아, 내가 이 돈을 왜 받았지?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. 아니 동원 씨 엄마는 왜 안 오는 거야? 아 그래. 하. 예? 아버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신다고요? 예. 우리 아버지 무지무지 무섭거든요. 시집 가라고 아주 그냥 데리고 가실 기세더라고요. 아 그건 안 되죠. 그래서 동원 씨가 제 애인인 척 좀 도와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. 당연히 도와드려야죠. 이미 연습으로 단련된 몸,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해보랍니다. 저도 맨 입으로 도와달라 그러긴 좀 그렇고요. 이건 아까 제가... 우리 또 연습해야지 되겠네. 자기, 나 그네 좀 밀어줄래요? 네, 달링. 자기야, 조금만 더 세게 밀어봐요. 어이, 위험해요, 달린. 자기가 다치면 내가 더 아픈데. 그래도 밀어볼게요, 달린. 자, 자. 재밌어요, 자기야? 예! 야. 접수 시간 아직 안 늦었지? 아 진짜! 아 무슨 놈이 차가 이렇게 막혀? 아 마감 시간 다 됐는데 씨. 아 안 되겠네 진짜 씨. 저기요! 계세요? 아무도 안 계세요? 저기요! 아, 이거 어떡하지? 아, 이제. 동우 씨, 원서 접수했지? 어, 진주야. 뭐? 원서를 못 냈다고? 아니, 그게... 안 낸 게 아니고? 야, 무슨 소리야? 야, 내가 이거 내려고 저기... 동우 씨 하나도 변한 게 없어. 진짜 실망이다. 아니, 진짜 그게 아니라니까. 더 이상 동우 씨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. 야, 진주야! 어디 좀! 야, 그게 아니라니까! 아, 진짜! 아. 응? 원서 내가 내주면 될 거 아니야? 여기가 소믈리에대 원서 접수 처음 왔죠? 네, 그렇긴 한데 원서 접수는 어제부로 다 마감됐는데요. 절대로 소문 안 낼 테니까 이것까지만 좀 받아주세요. 회장님 계신가요?
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. 아, 언제쯤 들어오시나요? 그때요.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? 아, 제가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그런데요. 저희한테 중요한 일이거든요. 예? 저기요. 누가 아파? 동호 형이. 뭐? 누구시가? 그러게. 다 끝난 일 가지고 모터리랑 고생을 해. 그 우긴다고 되는 일 있니? 근데 나 일부러 원서 안 낸 거 아니야.